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말씀 부활하신 이를 만나다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빈 무덤의 체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은 바로 마지막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달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은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는 전혀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해야 그 부활의 이야기가 믿음이 가고 또 이해가 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서를 기록한 이 요한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침을 기록한 요한은 그냥 일어난 일을 덤덤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는 신실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이제 그 시신을 매장하는 그 무덤까지 따라갈 결심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동굴의 무덤에 누이시는데 그녀들은 그 자리만 확인하고 돌아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날이 이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루가 해질녘부터 그 다음 날 해질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은 너무나 엄격해서 안식일이 되면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죠. 예, 요즘에 유행하는 표현으로 들자면 안식일 격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사밧 카란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이 되면 무덤에 가볼 수 있었지만 이미 밤중이기 때문에 무덤에 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주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그녀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사랑하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한 번이라도 더 그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못다 했던 향유로 염을 해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 슬픔과 사랑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려고 무덤을 가는 겁니다. 남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얘기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여전히 아무 계획이 없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명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동공이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고 무거운 돌을 굴려서 막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를, 인봉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키던 군인들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무겁고 큰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교리적인 생각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뉘었던 자리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거진 혼이 다 달아난 채로 성 안으로 달려갑니다. 왜 성 안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만나려고 간 거죠. 다행스럽게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근심을 달래면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있어야죠. 마리아는 너무 신실하죠.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실제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몹시 충격에 사로잡히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두 사람은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한참 있다가 몇십 년 후에야 기록하게 되죠. 그러나 이날의 기억은 너무나 또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드로보다 무덤에 더 빨리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무덤에 도착한 그 다음에 요한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마치 얼어붙기라도 한 것처럼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보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오히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요한은 먼저 달려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돌 침상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천이 풀어져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요한에게 뭔가 이상한 생각이 엄습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는 도착했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약간 사오정과인 거죠.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대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천이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또 따로 개어져서 다른 쪽에 구별되어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정말이네,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네, 그렇게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이 그 무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니야, 그런 확실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빈 무덤 안에서 죽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생활 공간에 들어온 느낌을 받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게 요한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머플러를 목에다가 하고 있다가 풀러서 논다고 할 때 이렇게 풀러서 놓은 것만 봐도 이것이 바람에 날아와서 여기에 놓이게 된 건지 누가 풀어서 놓은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이 부엌에 싱크대에 가보면 제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식기들을 어떻게 놓았는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빨래 거리에 빨래를 보면 아하, 누가 여기에다가 빨래를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에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흔적과 채취가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빈 무덤 안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시신으로부터 그 린된 천을 풀어내는, 그 몸에 염으로 발랐던 그 향의 자국이 묻어있는 그 린된 천들을 풀어내서 한쪽에다가 놓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마치 머플러를 풀어내듯이 풀어서 한쪽에다가 놓여진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보고 믿더라 라고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요한은 주님의 다시 사심의 그 표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경험했던 빈 무덤의 체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면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또 이제 식사를 하고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설 때 인사를 드리러 나가면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녁에 아버님이 퇴근을 해서 오실 때에도 아버지만의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안전한 느낌, 그리고 안도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의 아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냄새가 나. 살아있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생명의 냄새, 생명의 느낌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요한은 그 빈 무덤에서 망자의 냄새가 아니라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의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 우리 주님의 냄새, 그와 같은 생명의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는 주님의 그 부활의 표적을 그렇게 그 빈 무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보고 만져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보았는데도 베드로는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데 요한은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더 이상 그 빈 무덤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무덤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빈 무덤으로 찾아가서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그 생명의 향기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빈 무덤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소문이 가득하고 그리고 죽음의 동굴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맡으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요한은 그 믿음의 체험을 했지만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확증하고 인쳐주실 거예요. 그 부활의 확신을 주실 때에 요한은 나가서 외치고 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나 베드로처럼 아직 그 확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 그 이유라도 알기 전에는 무덤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것은 천사들입니다. 두 천사가 그 동굴 안에 이쪽 편 저쪽 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천사는 언제 나타난 걸까요? 아마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왜 요한은 그리고 베드로는 보지 못했을까요? 천사는 아마 예수님을 수종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 천사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 아마 천사는 사랑의 눈물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실제로 그렇게 묻거든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친절한 질문이지만 울고 있는 여자에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감정이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가 천사를 그것도 새벽녘에 무덤 안에서 둘이나 만나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내놔. 천사들에게 그렇게 당돌하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몹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살다가 처음 보네. 왜냐하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쳤다거나 아니면 광신적이라거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번째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서 봅니다. 그랬더니 웬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광채가 났기 때문에, 아니요, 정원사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와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분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과 작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벗어버리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우리와 같이 한번 죽어야 되는 그러한 네페시, 유한한 존재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에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될 겁니다. 마리아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무정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하게 바라던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만지지 말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과거로
주님은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미래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는 행복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만나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전해라.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오해하지 않도록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하고 그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버리고 도망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주님은 이미 이를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의 형제가 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장 어려운 순간에 대신하고 부인한 그들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를 다 씻고 용서했다고. 단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우리는 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겪어야만 되는 걸까요? 예, 양 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인됨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청을 받아주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너희도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들은 죽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까? 모든 것이 수포가 될까?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단지 슬픈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참된 열매가 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그 열매가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축복인 줄 압니다. 너희들의 허물은 용서되었다. 너희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베드로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가서 전하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이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로 생명의 향기 되게 하고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바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열매가 폭풍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열매는 생명의 향기를 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름다운 결실을 내놓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약속해 주셨고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그러나 주님 만나 새 생명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녀의 사랑에 응답하시고 그리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낙심했던 우리들을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생명의 줄을 등졌던 우리를 주님은 다시 용서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치유하고 씻어주노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고 가서 전해라. 너희가 이제 생명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렇게 전해라.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있다고 그렇게 전해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보고 사람 보고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추억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저희들에게 말씀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우리를 주님은 다시 형제라 부르십니다. 너희를 첫 열매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기겠습니다. 주님이 증오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시험을 이기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향기를 풍기셨으니 주님 우리도 주님의 향기로 또 주님의 좋은 편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또 우리들의 아들, 딸, 자녀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